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 의성에 있는 캠핑장에 왔어요. 경북 의성은 마늘로도 유명한데, 빙계 얼음골이라고, 여름에도 얼음이 언다는 엄청 추운 얼음골이 있어요. 여기 빙계 얼음골이 되게 유명한데, 빙계 얼음골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토 캠핑장 한번 와봤고, 일단, 사이트, 캠핑장 자체가 생긴 지몇년안 됐나 봐요. 엄청 깔끔하고, 부지도 되게 크고, 무엇보다 여기가 이렇게 대형 놀이터가 있어요. 저건 너무 높아서 탱구가 올라가지는 못하는 정도인데, 이제 여기 조금 그물 놀이터 같은 곳도 있어서, 작은 아이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엄청 큰 장점이 다 자연이에요. 다 자연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논밭도 앞에 가보면 밭이 있어요. 저희가 고른 사이트 바로 앞은 이렇게 밭뷰예요. 오다 보니까 마늘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던데, 여기는 마늘이 별로 없어. 그냥 아예 지금 맨땅이야.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밭뷰라서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데크 사이트가 진짜 넓어요. 데크가 진짜 커서 엄청 조금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야 하나? 뭐 그렇다고 뭐 옆 사이트랑 엄청 떨어져 있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엄청 매력적입니다. 가격도 되게 메리트 있었어. 얼마였는지 자막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 3박 4일 예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즐겁게 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지 2시간 됐는데 이제 한쪽 고정시켰고 열심히 뚱대님과 탱구가 세팅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합류를 하겠습니다. 나는 캠핑 혐오자라는 걸 다시 한번더 느꼈다. 지금 세팅 다 하고 대기 중인데 여기 봐요. 지금 두꺼비 소리 같은 게 나서 왔는데 지금 뱀이 보이세요? 두꺼비인가? 잡아먹고 있어. 엄청 많이 먹었다. 이제 발버둥도 못 쳐. 와 진짜 한 입에 먹네. 씹고. 어떡해, 이제 말도 못해. 어떡해. 아, 아니네. 아직 그 뒷다리까지 못 먹었네. 배까지 먹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잘안 당기나 보다. 와, 이 뚱대님이 관리자분한테 신고하러 갔어요. 저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 뱀. 와, 나뱀 진짜 어릴 때 먹어 처음 본다. 외갓집에서 봤었는데. 와, 실시간으로 삼켜. 너무 크다, 근데. 그거 핸드폰을 찍어야겠다. 뱀이 개구리 먹고 있어. 우와, 진짜 많이 먹었다. 우와, 우와, 거의 다 먹었어. 아니, 이거 내려가서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오늘 저녁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굵기가 5cm. 진짜 두꺼워요. 진짜 몽둥이 같아. 하이마블 거예요. 저희는 고기는 무조건 하이마블. 너무 두꺼워서 잘 구울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한번 구워볼까 합니다, 오늘은. 속까지 잘 익기를. 30분으로 될까? 와, 진짜 크다. 드디어 올라갔어요. 짱 커. 와, 제발 빨리 굽혀라. 고기 기다리는 동안 합체 먼저. 배고파요. 별로 배안 고팠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배고프지? 추워? 집에서 양파도 썰어 왔어요. 이것도 집에서 만든 거야. 진짜 맛있어요. 만들 때마다 맛있는 것 같아. 고기 비주얼 한번 볼게요. 맨 깜둥이. 왜 이렇게 감았나요? 잘 되고 있나요? 와, 먹을 수 있나요? 난리 난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겠지. 기름이 지글지글이다. 한번 잘라봐봐. 잘라지려나? 엄청 두꺼워서. 가위 안 드는 거 아니야? 언제 구워서 먹어? 아, 그거 먹어보는 거야? 아, 나도 먹어볼래.
토마코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오랜만이다 토마코. 그치? 맛있어. 맛있는데 왜 또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냐 진짜. 근데 지금 다 아작났어요 토마호크가. 5cm 토마호크 굽기 우린 실패. 이거 스테이크다. 제발 잘 굽혀라. 토마호크랑 같이 먹을 된장찌개를 밀키트로 만들어 왔어요. 냉동해놨던 건데 가져왔습니다. 사실 몰랐는데 이게 저번에 총캉스 갔을 때 이제 유튜브 새로 시작한 친구 하밀님 제 친구가 이렇게 밀키트를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이게 엄청 유용해. 그래서 저도 이거 밀키트 따라서 엄청 박스 이거 엄청 샀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손으로 오 됐네.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 온 소스예요. 된장찌개 소스. 이거 이번에 코스트코 갔을 때 찌개용 다시 팩 이거 진짜 다시예요. 그냥 코인이 아니라 코인도 넣긴 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구는 밥을 먹어야 해서 같이 밥 돌리러 갑니다. 고기 적당히 잘 익혔고 제가 집에서 소스도 다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파채랑 된지는 이제야 끓기 시작했어요. 먹으면서 된지는 중간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된지 맛있겠다. 날이 추워서 따뜻한 게 먹고 싶어.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논알콜 맥주로 가져왔어요. 짠! 약 먹었지만 술잔! 술잔! 아, 요새 논알콜이 좋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 맛없다. 고기. 토마호크. 소금. 소금에 찍어서. 아, 진짜 맛있어. 고기 최고. 고기 진짜 최고. 진짜 할마블이. 아,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아우. 몇 번째 극찬하는 것 같은데? 아까 좀 덜 굽혔을 때가 그때 진짜 맛있었어. 좀 너무 굽혔다. 이거 맛있다. 응. 그냥 굽었으면 진짜 오래 걸리고 진짜 타박해졌을 듯. 앞으로 저거 필수템. 파채 맛있죠? 초점 왜 이렇게 못 잡냐? 약 먹어야지. 아, 우대갈비도 진짜 먹고 싶다. 우대도 여기 가면 진짜 맛있을 듯. 이렇게 또 캠핑을 또 예약해야 하는 건가? 혐오자 맞나요? 나 오자마자 혐오했는데? 또 예약? 여름에는 치산 가자. 숨숨해서 그냥 떠먹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떠먹는 용으로 했어. 캠핑만 오면 완전 꿀잠이에요. 또 11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씻고 아침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1A 갈비 전에 산 건데 난 도저히 맛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두 팩을 한 번에 언제 다 먹지? 아, 보기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내 입맛엔 안 맞을까? 오늘은 맛있어라. 잘 구워봐야지. 어제 완전 전세캠이었어요. 아무도 없어. 진짜 없어. 근데 여기 카라반존이 있어서 그쪽에 조금 애들이 있었고 놀이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많아요. 밤에 늦게까지 놀더라고. 근데 오토캠핑장에 일단 저희 라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 카라반이 그래도 여긴 좀 꽤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카라반 있어도 밖에서 샤워장이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 난 카라반 안에서만 하라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샤워장도 진짜 프라이빗하게 개인 샤워장인데 화장실도 되게 넓고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다 좋은데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솔직히 거금도가 계속 생각난다 나는. 안 그래?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되게 더 평화로웠고
나오면 바다가 일단 보였으니까 여기는 진짜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만약에 여길 먼저 왔었다면 와 진짜 이런 데가 있었어? 진짜 괜찮다 했는데 내 인생에 이제 거금도를 이길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싶네. 근데 또 부대 시설 이런 건 여기가 또 되게 괜찮아. 그래서 섞어놨으면 좋겠다. 아 근데 거금도가 너무 그립다. 이번에도 거금도 갈까 다시 갈까 했는데 갔다 온 지 너무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다른 데도 가보자 해서 여기 의성 온 건데 일단 집도 가까워서 되게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거금도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이제 캠핑장에 LA 갈비 굽는 냄새 엄청 나요. 잘 굽히고 있었어. 국물이 많아서 안 뒤집었는데 엄청 잘 굽혔네. 아 갑자기 배고프다. 아, 나 안 먹는다 그랬는데 와 맛있겠다. 일단 잘 굽혔어. 탁 붙인다고 또 한참 걸려가지고 고기가 다 식었어. 안 그래도 맛없는 거 더 맛없어졌겠네. 그래도 아 배고파. 맛있게 먹어야지. 일단 하나 먹어보자.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맛이다. 와 맛을 안 보고 출시하나 봐요. 아니 이거 맛이라고 출시하나? 아 심각해. 아 식욕을 확 떨어뜨리네. 좋았어. 그건 좋다. 다이어트 음식 추천. 어제 너무 텐션이 낮았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카스레몬. 이것도 제로예요. 비알콜 맥주. 이것도 처음 봤어요. 맥주, 논알콜 맥주 중에 이런 레몬 맛이 있다니. 인위적인 레몬 맛인데, 네, 음료수네. 음료수 같다, 레몬. 근데 맛없는 레몬. 음료수야. 참김, 참치김치, 청양김치 마요, 비빔참치 새로 나왔네. 다 참치네. 난 참치김치 볶음 두 개니까 하나 먹어봐야지. 참김 안 좋아하는데 고기가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런가? 참기 맛있다. 실컷 짜서 너무 개운하고. 캠핑만 꿀잠이잖아. 집에서도 꿀잠 타지. 꿀잠. 요즘에 운동 시작해서 6시에 일어나거든요. 집에 있으면 항상 그때 되면 이제 깨지더라고. 근데 오늘은 오늘 의성 전통시장 장날이라서 한번 와봤어요. 2일 7일 장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먹거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꽈배기 이런 거 팔더라고요. 어 겨우 찾았어. 여기 내 먹거리 골목. 의성은 딸이 유명한가 봐요. 어 닭발밖에 없는데? 우와 우와 닭발. 우와 숯불에 이거 전에 닭발 먹었던 그거 기억난다. 유명한 닭발 먹었었는데 여기 핫도그 파나보다. 가마솥 닭강정. 아 맛있는 냄새 나. 이제 입구 장사 내라. 닭강정. 나도 그러고 싶어. 뭐 없어. 우와. 와 팔팔 끓는다. 와 옥수수 젤리도 있네. 와 옥수수 젤리 진짜 귀엽다. 찹쌀떡. 우와 저당 호떡 냄새가 나. 여기다. 어 의성 마늘호떡. 우와 의성 마늘호떡이래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마늘호떡. 어 여기. 아 맛있겠다. 꽈배기 있네. 오 절편도 있네. 글쎄 어떻게 먹을까. 아 뭐 먹을지 고민된다. 다 먹고 싶다. 나 배 안 고프다 그랬는데. 이거 이거랑 나는 이거 도넛 좋아해. 이거 얘도 넣자. 이거 깨찰빵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 이거는 이건 뭐예요? 어머 허니 잡쌀떡이 잡쌀떡. 아
흑미 찹쌀도 넣어. 저거 녹차 그거 바람 먹고 마시래. 아, 이거 녹차예요, 이게? 네, 녹차 가루에다. 아, 이렇게 했어. 홈포떡은 의성마늘호떡 먹어야지.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조금 이제 간식거리나 이런 건 제가 기대한 만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 규모는 그래도 꽤 있어. 근데 진짜 생필품 위주인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간식거리. 아까 전에 호떡이랑 도넛 샀고 여기 되게 유명한 치킨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치킨 픽업해서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공원 같은데 차를 세웠어요. 바닥에 앉아서 지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넛은 그냥 그런데 의성 마늘 컵떡은 기대 한번 해봅니다. 랩이 씌워져 있는. 아, 따뜻하다. 뭔데? 컵떡. 컵떡. 컵떡 네 개. 어디서 되게 맛있었지? 최근에 하도 다니니까 기억이 안 나요. 소리 얼마 없다. 아, 거금도 호떡. 아, 그걸 까먹다니. 거금도 호떡이. 아, 호떡도 이제 비교가 무조건 거금도. 원래 되게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전화해 보니까 사장님께서 어디 다른 데 가 계신다고 며칠 안 오신대요. 그래서 두 번째 맛집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만 한대요. 시장 통닭이라는 곳에서 주문해 왔는데 마늘 통닭인데 비주얼이 약간 달라요. 한번 맛을 볼게요. 지금 별로 딱히 땡기지가 않아서. 아까 전에 그 호떡이랑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딱히 땡기지가 않아. 막 입에 닿자마자 느껴졌다. 덜 먹으면 더 나았을 수가 같긴 한데 간장이 좀 약한 것 같아. 응, 간이 좀 약하다. 좀 더 자극적이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은 괜찮은데 순한 맛. 근데 닭이 엄청 신선한 것 같아요. 난 닭 냄새 날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 먹다 보니까 한 다섯 개째 건가 먹고 있어. 금방 먹어야지 했는데 매력 있어. 고추는 매콤해요. 조심해서 좀 보고 앞에. 그랬어? 아, 매워, 아, 매워. 이제 오늘은 이른 저녁 먹었으니까 마무리 초콜릿 먹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리안, 이게 되게 맛있어요. 코코에서 세일해가지고 산 건데, 역시 길리안이야. 냉장고에 넣어놔서 그런지 단맛이 조금 덜하네. 엄마 다 먹지 마. 초콜릿 전쟁. 탱구랑 저랑 둘 다 초콜릿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또 일찍 자고 다음 영상에서 캠핑 이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와,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